경상북도 고령의 한 작은 마을에 함 들어가는 날. 함사이소 새댁이 나와, 새댁이. 새댁이 나와. 동네 떠들썩하게 만든 신부는 79세의 이옥상 할머니고요. 신랑은 92세의 박차봉 할아버지입니다. 강산이 여섯 번 변하는 세월, 서로를 지키며 살아온 노부부의 특별한 회혼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나는 바람도 무뚝뚝하다는 경상북도 고령.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차봉 할아버지를 챙기는 살뜰한 아내 이옥선 할머니입니다. 성기. 이자 꺼. 이자 꺼게. 손수건. 할아버지 손수건 항상 가댕기네. 에어컨 꺼놓다 참. 에어컨 내 꺼게. 그럼. 안 그러면 나만 사는 뭐 야구 입고 나간디 옷을. 근데 내가 전부 다 챙겨주고 갈 적에도 전부 다 챙겨줘. 가는 걸음 느긋하지만 사실 이번 시장 나들이를 제안한 건 차봉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에게 한복을 사주고 싶어서라는데요.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아. 잠깐만. 할머니 한복을 뭐 어떤 이유에서 입으시는데? 잔치하세요? 잔치한단다. 결혼한단다. 인지. 어머 좋으시겠다 지금. 나가 80이 돼서 결혼한단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밑에 처음에 남기 하면 어떤 모질이 그냥 모질이 입어 들어가 봐라요 모질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쁘지 아까 제 것보다 그럼 여기 이쁘지요 예 이쁩니다 아 예 마음에 쏙 드는 한복을 고르고서도 발길을 떼지 못하는 할머니 또 옛날 고무신 옛날 검는 고무신 검는 고무신 이쁘다. 실 보러 또. 요거는 좀. 40 신으신데. 40인데 작다. 그거는 작다. 작다. 그거는 230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집이 그 전에 왔지? 저쪽 아니었나? 예, 안녕히 가시다.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할아버지 잘 가시고요. 예. 평생을 소박하게. 눈에 예쁜 것보다는 실용적인 걸 선택해온 두 사람. 오늘도 할머니는 꽃신 대신 모자로 마음을 달래는데요. 요 내가서 비닐 하나 헛떡 사가 올게. 비닐이요? 예. 헛떡 사가 올게. 요. 할머니가 볼 일을 보러 간 사이 온 길을 되돌아가는 할아버지. 오늘만큼은 할머니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맞다. 꽃은 뭐 맡았는 맡아놨던. 그게 맡은 거 모르겠다. 예, 240. 아가 딱 맡아놨어요. 예. 예. 이쁘지. 예예. 이거 맡아놨으면 꽤 없네. 한 만 원짜리. 예. 꽃신 보던 할머니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예. 거죠. 고맙게. 할머니가 아까 제 시분 이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게 240 하나 해달라 이러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나서서 표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내와 관련된 건 늘 눈여겨보고 기억하는 할아버지. 이쁘다. 오늘도 할머니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세요. 발이 핑크 영감이 이래서 응원하기 좋네요. 저아지 쓰셔도 좋아했지 뭐. 조신 내가 다녔을게.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향한 부부. 또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할머니, 예. 할아버지 세발 자전거 타세요? 예. 세발 자전거. 이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는 못 타. 나 좀 태워 갑시다. 내가 다, 이제 걸어서 못 가겠다. 어차. 검색하는 뭐 쟁이다. 잉크 보고 자전거 타고 내면 눈길이 최고다. 자. 이거 가면서 봐봐. 검술이 너무 좋아. 두 분이요? 야, 동네서 잉크 뽑으라. 동네서 잉크 뽑으라. 진짜라, 멋쟁이라. 전용 자전거에 할머니를 태우고 매일 이렇게 눈으로 밭으로 향하곤 한다죠. 할아버지 너무 보기 좋으세요. 우리가 장일에 탄다. 기분 좋지 뭐. 기분 좋아. 영감 이래 태워준 거네. 기분 좋지. 사설 갖고 사설. 눈과 길이 정리되지 않았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나란히 오갔던 부부는 평생을 이곳 고령에서 농부로 살아왔는데요. 나이 많아서 그렇지. 그게 젊을 때야 뭐. 지금 집고도 남았지. 아이고, 저 농사 지어가지고 아들 공부시고 아들 뭐 장기 들고 좀 다했지. 송은엄마 밭에 오바마 막 재롱재롱 크는 것도 재미있고, 요래 자라는 거 재미있고, 또 요래 열매 열지. 얼마나 좋아. 고개 넘어 윗마을에서 시집 온 할머니.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한 신랑은 무뚝뚝했지만 5남매 키워내고 다시 둘이 된 지금까지 마음 한번 다치게 한 적 없는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가끔 고집스러울 땐 있지만요. 막걸리 한 잔만 더. 막걸리 한 잔? 어. 막걸리 먹으면 해렸는데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응? 그 다음에 막걸리 먹으려고?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래. 내 어깨 주무리지만 내 저 한 잔 줄게. 건강이 염려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신랑이는 늘 이 정도. 아이고, 좀 섭게 죽었네. 그래도 시원치. 사탈 좀. 술 한잔 얻어보려 하면 어깨 주문이 좋아야 술 한잔 줘. 아, 나 선다. 영감이 주문이네, 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만 됐다. 그만 내 술 한잔 줄게. 솜씨 좋은 할머니가 마음만 먹으면 금세 술상이 차려지는데요. 한 잔만 더 줄게. 한 반 잔만 쳐. 반 잔만? 어. 당신이 나한테 절해야 되지. 저서도 내가 앞에 하더나 네가 앞에 당신이 앞에 하지. 우리가 앞에 하더나. 당신. 남자가 앞에 하지. 몰라. 나는. 여자는 나 별로 했다. 그냥 신랑이 앞에 한다카니.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배자 하는 거야. 우리 동배자를 합니다. 두 분 저 회원이 저 연습하는 거야. 네? 저 이제 또 뭐 결혼한다며 연습한다카니. 아무 되지 마. 그래. 그래. 두 분 더 가니까. 응, 두 분 더 가게. 두 분 더 가도. 도식이지. 부부의 아침 식사 메뉴는 따가올게. 늘 텃밭에서 정해지곤 하는데요. 밥이 막 2반씩이요. 컸다. 와, 할머니 뭐예요? 박이래요. 박이요? 어, 예. 반찬에 몰랐고 박.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식탁에 올린다죠.
방놈으로 이래 볶아놓으면 아무성 먹으면 해. 할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예, 할아버지가 물렁한 거 이런 걸 좋아해. 이때 할아버지는 말없이 선풍기를 내와 할머니 쪽으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직접 나서 부엌 일을 돕진 못하지만 마음 써주는 할아버지. 이럴 때마다 할머니는 밥상에 정성 들일 맛이 납니다. 감 맞거든 맞다 가서 해. 됐다. 됐어. 입에 딱 맞으니 하루 세 끼 안 챙겨 먹을 수 없죠? 맛있던 거 잘 잡사. 잘 잡사서 내가 대충 이래 해드리도 잘 잡수고 밥 한 공기 썩은 꼭꼭 잡사. 아무래도 밥은 잘 먹어야 돼. 한 공기 썩 먹어야 사람이 밥이 최고네. 젊어지고 밥이 최고지. 밥이 최고라. 우리 같이 먹으면 거석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재미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